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인포메이션 시간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 과잉의 시대죠. 과거에는 어떤 정보든 정보 자체가 귀한 자원이었어요. 이제는 정보가 넘칩니다. 문제는 어떤 정보가 내게 맞는 정보인가. 자, 바로 그걸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정보의 배틀을 통해서 예, 정보의 전사들이 합을 겨루는 사이에 그들이 흘린 아이템을 주워서 득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탈모 배틀 네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심판을 보실 탈모 카페 삼탈모 문성열 운영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성형외과 원장 김찬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모발 이식 전문가 한상복 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심는 한 원장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탈모 전문 한의원 네, 이문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2대1 아니냐? 예? 양이가 두 명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좀 더 아시겠지만 한 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분은 분명히 양이고 한 분은 분명히 한이인데 예? 한 분은 도대체 이게 근본이 어딘가? 자, 그러면 한이 네. 예. 한이에서 보는 탈모의 원인은 뭡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그냥 하나로 묶으면 예. 옛날에는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혈의 잉여 대사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제 그 혈의 잉여 대사. 네. 그러니까 혈이 첫 번째는 잘 만들어지는 몸이냐 몸이 아니냐에 따라서 모발이 잘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무협지에서 혈을 진다고 할 때. 아니에요. 그 혈은 그건 구멍혈이고 예. 이 혈은 진짜 우리가 피를 말할 때 그 혈입니다. 피. 정액 같은 건가요? 그거하고도 일부 연관성이 그렇죠. 있어요. 한방에서는 봅니다. 네. 그래서 있어요. 혈이 잘 만들어지냐. 방금 말씀하신 분은 한상보 원장님인데 네. 본인이 말을 할 때 한입니다. 네. 아. 혹은 뭐 김입니다. 아, 네. 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혈액이 잘 만들어지고 정해. 아, 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하고 연관성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방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액체를 네. 혈로 혈 그다음에 정 진액 뭐 이런 개념으로 나눴어요. 진액. 네. 또 아까 말한 그 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원장이 말한 거는 남자가 만들어낸 정액도 있고 그 정은 이제 그 양방에서 보면 골수의 개념도 있고 뇌척수의 개념도 있고 옛날에는 그걸 정이라고 봤던 거고. 근데 그중에서 혈은 피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헤모글로빈 포함해서 뭐 그렇죠. 등등등. 네. 네. 그러니까 혈액이 잘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잘 통하고 안 통하고. 혈이 이제 따뜻하냐 따뜻하지 않냐 그게 잘 될 때 모발이 잘 자라고 이게 잘 안 되면 예를 들어 뭐 혈이 너무 차건 통하지 않건 잘 못 만들어지건 이러면 이제 혈행 장애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모발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디테일로 거죠. 들어가서 그 원인에 따라 세포를 내놓는 것이다 그렇죠 또 혈이 만들어지는 거에 관여한 우리 장부들이 있고 혈이 통하게 할 때 그 관여하는 장부들이 있고. 또는 혈액이 맑냐 탁하냐도 원인이 되거든요. 탁할 때 또 문제가 되는 원인 장부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가 문제인지에 따라서 또 어느 장부를 또 조절해야 알겠습니다. 되냐 이게 달라지는 자, 겁니다. 한 원장님 모발 이식 전문. 예. 모발 이식 전문이라고 하면 원인을 따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신문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저것 이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에이씨 뭐 다 끝났다 이러면 이제 그럼 아이고 심어보자 이러면 어디 뭐 네이버 검색해가 모발 이식 전문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심으러도 오시죠.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탈모가 원인이 무엇이든 네. 나는 심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심이 없죠, 원인이. 원인에 대해서는. 네. 이게 손기술에 관한 네. 손기술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일단은 네.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 모발이식 하는 의사들이 별 숫자가 별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모발이식 학회라고 예. 그게 학회가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데 사람은
200명도 안 돼요. 힘이 들어가지고. 아, 그게 엄청 힘들어요. 아. 예. 네. 아주 그 세밀한. 예. 네. 그 신경이 많이 쓰는 작업인가 보지? 한올 심어야 되니까. 아, 성격이 맞아야 되는구나. 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 정말 저 원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심어주는구나. 이런데, 네. 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씨발, 죽겠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 그러니까 이 적성이 이를, 맞아야 되는구나. 네. 장인이구나, 장인.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하루가 간다 이 느낌으로 하다 보면 해가 져요. 그럼 집에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이네 장인. 네, 제가 올해 이제 19년째거든요 이게. 첫 수술한 그날 기억이 나요. 또렷이 기억나요. 남자인데 내보다 나이가 많은 한 마흔 몇 됐는데 그날 신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안 한다 이거.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아침 9시 시작했는데 오후에 한 4시 다시 끝났거든요. 몇 개를 심으셨는 게요. 그때 양도 별 안 심었어요. 2,500모 정도 심었는데 지금 같으면 한 1시간 반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때는 이제 초짜니까. 네. 잠깐만요. 이분 의사 맞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 잘 심는다. 꼼꼼하게 빠르게 잘 심는다. 이렇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디테일한 얘기를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근본을 알 수 없는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일단 선생님 보시는 탈모의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저기 이 통찰적으로 이제 탈모를 본다는 건데 예, 이 원인은 한마디로는 스트레스예요. 먹어서 음식으로 가는 스트레스로 탈모가 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되는 스트레스가 네. 있습니다. 왜 먹는 음식과 어떻게 탈모가 관련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공탄수화물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아졌고 식품 첨가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맛과 색과 향과 그리고 보존기간 그런 것들을 계속 먹어대면 각종 화학 물질들이 네. 먹어대면 식품 첨가제는 바로 림프로 들어가서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운동을 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나갈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은 땀은 안 나가고 또 TV나 이런 거 뭐 휴대폰을 보면서 늦게 보면서 잠을 늦게 자요. 근데 잘 때 멜라토닌이 이 림프를 청소를 해주는데. 선생님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멜라토닌하고. 예, 다르시네, 완전히 또. 예. 예. 멜라토닌이 예.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이게 나오는 시간이 완전 어두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밤이 깜깜한 잠이 돼야지 되는데 요즘 불면증 환자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 멜라토닌은 그 전에 어디서 나오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전구체에서 나오고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봐야 세로토닌 나와요. 아, 우리가 이 다 도시 건물이 있다 보니까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지금 미룰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렇죠. 햇빛을 못 보고 그러니까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많이 못 바뀌는데 늦게 자고 그러면 잘 때 림프에 오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피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게 음식이고 정신은 알겠어요? 스트레스? 아닙니다. 이거는 좀 많이 그냥 일반 스트레스하고 달라요. 그래요? 통찰약제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에 특히 탈모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어떤 겁니까? 교감신경은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질 때 이제 그게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거고 도망갈 때 싸울 때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이 교감신경이 이제 작용이 되면 눈으로 보고 생각해서 도망가라는 신호거든요. 아니면 뭐 약 채면 싸우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는 이 판단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밥 먹을 때, 잘 때, 이제 쉴 때 원시인들 동굴에서 그러니까 편안할 때 쓰는 게 이제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점점 여러 가지 뭐 상사들로 꾸짖음 받는 것들 또 뭐 남들의 경쟁에서 비교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우리 몸은 사실을 도망가라고 이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두피로도 피가 오랫동안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모발에는 림프 오염이 되어서 찌꺼기 음식 먹었던 거에 의해서 배출은 잘 되질 않으니까 들어가는 영양분은 별로 없는데 쓰레기가 많아지잖아요. 모발 세포에. 네. 그러니까 모발이 뭐 못 견뎌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탈모에 대한 본인의 진단은 본인이 연구한 끝에 도달한 일종의 종합
원인 분석인 거죠. 그렇죠. 제가 의과대학 때부터 공부를 했던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찰의학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신 거죠. 통찰의학이라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서양의학과 한의학에 대해서 원래 합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네. 서양의학에 대한 단점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통찰의학의 창시자죠 지금. 스타트업이네. 네, 스타트업. 그러니까 서양의학 양다리지 양다리. 서양의학이 씨를 발견하는 거라면 네. 원인이 뭐냐 씨를 발견하면 한의학은 밭이거든요. 우리 몸이 어떤가를 자꾸 연구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씨와 밭과 이제 환경 네. 이런 게 전체 다 보는 게 원천.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네. 그 부교감 신경이 우리 현대인이 좀 활성화가 부족한 상태다. 네. 한 원장님이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머리 심는 한 원장입니다. 네, 농부. 예. 왜 제가 방금 부교감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발기와 연관되는 게 그렇죠. 부교감 신경. 부교감이 잘 돼야 발기가 잘 돼. 한 원장님 다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가봐야 편집됩니다. 자. 일단 이제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히려 통찰의학과 한의학이 좀 그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 그렇죠? 진짜. 다 같이 그러니까 아, 이 원장입니다. 네. 양쪽을 다 보신 분이잖아요, 우리 김 네. 원장님은. 이제 우리 김 원장님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얘기하고 림프열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를 한방에서 혈에 열이 생긴다고 봐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네. 두근거리고 그걸 한방에서 이제 열, 화, 열난다, 화난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아까 말한 대로 혈에서 열을 과하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모발이 빠지는 원인이 되는 거고. 자, 알겠습니다. 서로 좀 통하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요.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적절히 차단해 주십시오. 한 방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제가 보는 탈모의 원인. 아, 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셨나요? 개의치 않다고 하셨어요. 개의치 않다고 그거 말고 그래도 네. 그거 해야 돼. 한 원장님. 예, 제가 머리를 심으면서 보는 환자분들의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심으로 오는 병원이라서 물론 모든 탈모 환자를 다 아우를 수는 없는데 네. 가장 심각한 네. 정도의 분들이 오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 결국 네. 유전이었다. 예, 네. 막장까지 가신 분들이죠. 막장까지 네. 오신 분들 보면 진짜 거의 한 90%가 이제 그 유전발. 이식까지 모발 이식까지 오는 분들은 결국 네, 유전발이었어요. 원인인 분들이 그렇다면 네, 90% 유전발. 유전적인 분들이 가장 심하게 탈모가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꾸준하게 이제 빠져가지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삼탈모 네네. 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는 그 다음 카페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 있고요. 8만 명. 네, 네이버 카페는 지금 한 4만 7천 명 정도. 10만 명 이상이에요. 네네네. 탈모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네네. 이 탈모가 주는 심정적 타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네. 회원들이 호소하는 이 좌절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삼탈모는 네. 2006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30대 탈모인의 모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시작하신 맞습니다. 네. 네네. 카페는 이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오로지 탈모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단순히 탈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맞습니다. 당하니까. 네네네. 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됐고 또 사실 대인 기피증까지 있으셨고 이성 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그 이제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를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네. 별로 탈모가 이게 고통이 동반되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서히 아니잖아요. 진행되다 보니까 천천히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갑자기 빠지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라서 갑자기 회장님 네네. 길게 얘기해 주신 내용은 30초 이내로 편집될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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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나는 네네네. 대머리가 될 리가 없다. 탈모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다 갑자기 빠져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신 탈모증을 우리는 휴지기 탈모증이다. 이렇게 휴지기. 얘기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건 남성형 탈모증, 모발 네. 유전 탈모증. 유전 탈모. 모발이 점점 가늘어져서 네. 최악의 경우 한 원장님을 찾아가는 네. 그런 근데 휴지기 탈모증은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
출산 후 이런 분들이 갑자기 빠졌다가 왜 휴직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네네. 그 성장 그 모발 주기 성장을 따지면 성장기 그리고 퇴화기 휴직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스탑을 한다는 거죠. 모발이라는 게 이게 네, 이제 머리카락이 한 4년 정도가 성장 주기를 하나의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나서 네. 성장하다가 쉬었다가 성장했다가 멈췄는데 퇴화했다가 이제 멈추는 거죠. 퇴화도 합니까? 이제 그 피지선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네. 그리고 나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성장 주기를 약 4년 정도 하거든요. 아, 원래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도 그런 예. 근데 그게 그 휴지기를 오랫동안 하는 게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자의 다시 한번 말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그게 남자 남성 호르몬 아시죠? 어쨌든 네. 남성 호르몬. 네. 남성 호르몬의 이제 그 전환 요소로 인해서 바뀌는 그 남은 이제 물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남성 호르몬이 그래서 남자가 탈모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네. 전환되는데 그때 네. 생기는 부산물이 있고 그게 그렇죠. 이제 그 부산물이 DHT가 네. 이제 휴지기를 오랫동안 유지한다. DHT는 동원참 씨. 아, 그거 DHA. 네, 왜 성장기와 휴지기 모발이 보통 9대 1 정도 비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뭔가에 의해서 휴지기 모발이 이제 10% 이상 증가해서 아, 원래 정상적인 모발이 사이클인데 성장을 못하고 빠지는 걸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정상적인 사이클인데 표현합니다. 그 휴지기가 길어진다. 네네네. 그래서 휴지기 그렇죠. 탈모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신 분들이 가을철에 네. 많이 빠지죠. 이제. 네. 그래서 갑자기 네. 당황하게 되고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뭘 합니까 보통? 처음에는 단순하게 탈모 샴푸를 씁니다. 샴푸. 네. 자 여기서 네 분에게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맞으십니까? 시중에 그렇죠? 효과 있습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자,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네. 한 방에서는 있다고 하고 통찰에서는요. 저는 안 쓰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도 효과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아, 이 원장입니다. 머리가 나기를 바라고 효과의 기준을 거기로 잡으면 그렇게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덜 빠질 목적으로 이거를 쓰는 거고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탈모 샴푸는 어느 정도 약간 지연시킬 수 있다. 네, 그 자, 자체만으로 자 여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아유 효과 없습니다. 한 원장님, 예, 효과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게 뭐 임상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관찰해봤는데 뭐 어떤 좋은 약용 성분이 있어도 그걸 두피를 뚫고 예. 침투해가지고 모낭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예. 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예. 피부 바깥에 있는 때를 씻고 예. 자극을 주고 그 씻겨 나가는 거지. 그게 우리 체내 침투해서 어떤 양리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통찰에서는 왜 이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까? 아, 통찰의 창시자. 통찰입니다. 쓰지 말기를 저는. 아, 오히려? 왜요? 네, 이제 마치 커피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좀 더 정신을 집중하려고 하는 각성 거잖아요. 효과. 각성 효과를 예, 위해서 하는데 예. 그 카페인이기 때문에 이 부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신이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를 냅니다. 네네. 우리 그 피부과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많이 바르잖아요. 네. 탈모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신이 약해요. 근데 억지로 부신을 짜서 몸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나는 거기 만약에 어떤 이제 자극을 해서 모발 성장을 좀 촉진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은 효과를 발렌스를 깬다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발렌스를 깬다? 네, 네. 통찰적 관점에서. 네. 자, 삼탈모 회장님께서는 왜 네. 효과가 있다고? 네,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인의 일단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네. 그걸 사실 뭐 다 네. 광고 심의 받은 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아까 너무 진지해가지고 네. 예. 질문을 보냈어요. 네. 식약처에서도 네. 탈모 완화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샴푸들이고. 아 그러니까 네. 설마 저게 아무 효과도 없는데 저렇게 버젓이 광고하고. 네네. 그리고 당국에서도 이 네, 그냥 네네. 두겠는가 하는 네네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군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안 하던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탈모 샴푸로만 바꿔도 매일매일 나는 탈모 관리를 하기는 하고 한다. 있다는 플라시보 네. 효과.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 네네. 아, 예. 네. 자, 많은 회원들 이 가장 첫 번째 수준에서 하는 대응이 샴푸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샴푸를 바꿨더니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 글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 샴푸 회사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뭘 어떻게 합니까? 두피 토닉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결국에 이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생각 딘토닉. 하실 수 있는데, 맛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소위 말해 피부에 바르는 로션이나 에센스. 아, 이런 것들 한 단계 더 들어가는구나. 네, 그걸 두피에. 비누만 쓰다가 샴푸를 비누였다면 로션을 바르기 시작하는구나. 두피도 피부니까요. 아. 네, 그렇게 바른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좀 천차만별인데 네.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상품도 있고 개 중에는 독단적으로 연구를 해서 독단적. 네. 통째로요. 독단적인.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네. 굉장히 이건 효과가 있다. 아 어떤 네. 사람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효과.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거 사기다 이렇게. 네, 이게 사실 중소기업들에서 만드는 상품들이 많은데 네. 이 상품들을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돼요. 그럼 주변 지인한테 임상을 하죠. 그럼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머리가 난다. 그래서 막 주변인들도 박수를 치는 거죠. 친구들 그러면 몇 명이. 예. 그렇죠. 한 10명. 그럼 이제 출시. 이게 막상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목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어떤 네. 병을 구해서 네. 거기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 그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식약처 가기 전에 아예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만들어서 주변인들한테 네네. 효과 있어 효과 있어. 네네네. 그러자 이제 대량으로 생산 못 하고 조금 생산해가지고 주변에 돌리기 시작하는데 입소문이 나서 이제 그렇죠. 그 카페에 올라오고 네, 야, 이거 좋다 기적의 네, 예, 산삼 네, 네. 이거는 이제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상품이다. 네, 머리가 네. 무조건 난다. 그거 직원 아니고 가족인 것 같네요. 이제 요거는 이제 식약처 인증을 안 받은 상품들 이제 그런 상품들이고 자 뭐, 그리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토닉 먹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아 먹는 쪽. 네, 통찰 치료를 말씀하신 원장님의 어떤 얘기와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네. 근데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 인스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검은 콩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은 콩은 뭐 한두 개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사실 뭐 검은 콩을 뭐 탈모에 효과가 있을 만큼 먹으려면 네. 그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세 끼를. 남녀 그러다 신장 결석 생겨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탈모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분들이 함유된 아, 네, 그런 네, 영양제.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갈아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건 선식이 그래요. 아, 선식. 실질적으로. 아예 네. 또 선식까지 가는구나. 네네네. 근데 이런 상품들은 탈모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조금 뭐 힘이 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네. 뭔가 나는 개선되고 있을 거야 하는. 그렇죠. 믿음과 희망을 주는. 네네네. 네, 그런 효과. 선식.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약 같은 걸 좀 먹기 시작하죠. 야, 아, 뭐 프로페시아 뭐 이런. 그거는 좀 최후의 단계예요. 최후의 네. 단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기를 사용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있어요? 레이저 조사기. 이것도 아~ 네, 헬멧형으로 되어 있는. 아 머리에 쓰고. 네네네. 네, 그런 절박하네요, 기기가 있어요. 진짜. 네. 효과 있다고 그것도 자체적인 임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꾸준히 6개월 이상. 매일 써야 돼요? 매일. 20분 이상. 20분 뭐 이렇기 때문에 거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 전에 포기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죠. 매일 집에서 이걸 쓰고 있어야 되고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가만히 이렇게 2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아, 네. 그리고 탈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나이대가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도대체 아빠는 뭐 하는 건지. 자, 기기 다음이 뭡니까? 센터 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아, 두피 관리 센터나 네. 이런 쪽을 가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건 좀 오래된 예전의 얘기고, 아. 요즘에는 병원을 좀 많이 가는 바로. 편이죠. 아, 센터에 네. 대한 신뢰도는 없어졌습니까?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뭐, 한 달에 몇백이다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비용과 병원 치료 비용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네. 선생님한테 바로 가자. 네네. 저도 좀 운영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기기 다음이 이제는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시기를 보면 최소한 5, 6개월은 지났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 나는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작에 병원부터 가시지. 그러죠. 아니, 맞아요. 사실. 아, 네, 이 원장입니다. 네. 삼탈모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금 일찍 병원에 와주면 네. 좋은데. 자, 이 단계별 조치들에 대해서 네. 전문가로서 논평을 해주시잖아요. 그 토닉이라든가 네. 레이저 네. 조사는 네.
화이바라든가. 아니, 한방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의미는 있어요. 그 아까 레이저 같은 경우도 뭐 개발된 배경들이나 보면 의미는 있는데 네. 실제로 그걸 썼을 때 정말 아, 나 만족스러워라고 할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사실은 내긴 좀 아, 머리가 어렵죠. 두꺼워진다든가 네, 다시 난다든가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얻거나 아니면 초기에 조금 덜 빠진다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데 네. 큰 기대치를 갖고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가격이 아까 비싸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죠. 근데 가격이 훨씬 저렴해져서 정말 그냥 쉽게 보편적으로 쓴다면 저도 권하고 싶어요. 네. 토닉도 마찬가지입니까? 토닉도 아까 샴푸. 네, 사실 저는 시중에 나오는 토닉이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것들도 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조금 고민이 되면 먼저 그냥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 간다는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해전체가 그렇죠. 맞아요. 그 바로 갈 네,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 이건 나는 그냥 샴푸 바꾸면 될 거야 라고 믿고 싶은 네. 거죠. 네. 거기를 우리 이 회사들이 자본의 욕망에 파고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투입돼가지고. 탈모 샴푸부터 바꾼다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분들은 일단 탈모 샴푸 썼는데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4개월, 5개월을 쓰고 나서 어, 머리 계속 빠지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탈모 카페까지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탈모 샴푸에 대한 불신이 이만큼 차 있는 분들이 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페 회원분들이 토닉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고 왜냐하면 토닉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내가 몰랐던 세계가 여기 있었구나.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상상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토닉을 네네. 받아들이는구나. 그렇죠. 일부는 거기 막 열광적으로 매달리고. 그렇죠. 네. 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희한한 뭐 민간 요법 들고 나오는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도 제가 많이 썼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것들 합니까? 뭐 미역을 머리에다가 붙이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다시마 나빴어요. 네, 다시마 그 다시마에서 나오는 그 끈적이는 물질이 알지네이트. 네, 네 뭐 정확한 우리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지만 풀로 붙이는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참 TV에 많이 나왔죠. 어성초가 뭐 효과가 있다. 또 맹신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치료는 뒤로 제껴놓고 어성초 그 되게 비린 향이 많이 나는 그런 건데 이것만 어떻게 끓여가지고 차처럼 해서 먹고 있다 막 너무 힘든데 먹고 있다 그리고 이제 솔잎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여러 개를 뭉쳐서 끈으로 실로 매가지고 그 뾰족뾰족한 걸 두피에다가 쿡쿡 찌르면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두피에 쿡쿡 찌르면 두피에 마사지 효과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담다. 뭐가 막혔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걸 이게 약간 한의원의 이야기들이 좀 어렵잖아요. 네. 요게 조금 와전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한의원의 혈행 장애가 있다고 그렇죠. 하니 자기가 네.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아, 그렇죠. 그래서 아, 그 결국 혈액 순환이 문제구나 하면서 이렇게 두피를 막 때리다가 네. 아 이걸로는 약해. 그러면서 이제 솔잎으로 네. 네. 콱콱 찌르니까 피도 나고 네. 거의. 완전 대머리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에요. 절박한 심정. 모발이 식고 사실 하기 힘들죠. 이게 그 저도 그 휴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잠깐 겪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의식했어요. 네. 의식. 어? 많이 빠지는구나. 비슷한 생각,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풀을 바꿔야 되나? 그렇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그때는 막 주사 놓고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도 네. 해요. 주사 놓고. 네. 실제로 얘기합시다 우리. 제일 비싼 거 치료 한번 받고 갈 테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안 할 테니.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이런 짓이 효과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서 크게 효과는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김호준 차트 위에 별 두 개 딱 줬어요. 한 번 더 가봤어요. 똑같이 그 한의사님한테 약제도 팔고 뭐 많잖냐 치료 놓고 그래서 이거 하면 머리카락 나냐고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제일 비싼 거 사갈 테니까 사실대로 좀 얘기해 보자고 그랬더니 그 이거 다 먹고 머리가 다 나면 제 머리가 먼저 났죠. 그 저는 한 두세 달 있다가 다 사라졌는데 한 서너 달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때 고민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뭐 이게 뭘까 도대체. 아 이거 밸런스가 깨졌나 보다 내 몸에. 아 머리카락이 기관이야 기관.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팔처럼 예를 들면
팔이 잘렸는데 거기다가 비뉴 약발한다고 팔이 나나? 뭐 이런 식의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한 다음에 샤워하다가 따뜻한 데 있다 갑자기 이랬으면 혹시 어지러운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 네. 혹시 갑자기 이랬을 때 어지럽다 그 기억은 안 나세요? 그런 건 없는데요. 배고프다 이런 건 있죠. 제가 봤었을 때는 가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일단 약간 추워지면 피가 혈관 수축이 되겠죠. 그 모발에 이제 감싸고 있는 오일 피지 성분이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이 피지가 부신에서 만들어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 약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보호막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고요. 또 헬스를 많이 한 사람들도 탈모가 일어나요. 헬스와 탈모의 관계는 뭡니까? 팔 다리로 피를 보내기 때문에 두피로 갈 피를 내려보내지. 야, 이거 이겼다. 지금 못 이긴다. 속찬을 약, 속찬을 약 창시자. 일반 대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는 거죠. 우리 헬스를 일로 생각하잖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 다리로 피를 가니까. 아니, 근데 직업적으로 정말 그 바디빌더들이 네. 탈모가 더 많은 비율상으로 많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건 무슨 약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쪽부터 스테로이드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보니까. 스테로이드 조사를 느낌이 동업이요. 동업 관계. 아니 이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혈 그게 뭐냐면 이제 담음이잖아요. 한의학에서. 뭐 그것도 포함돼 있죠. 줘봐, 담음이 림프 오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못 불렀어. 잘못 불렀어. 아니 근데 김 총장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정말 이게 요즘 이제 치료 효과가 이제 많이 생겼냐? 그렇죠. 10년 전에는 한의와 양이 센터도 가봤어요 제가 네, 궁금해가지고 네. 뭐가 이렇게 비싼가 센터가 설명을 들으니까 야 뭐 헬멧 쓰고 약 바르고 뭐 샴푸 주고 샴푸도 엄청 비싸 한 3개월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액수예요. 그래서 제가 또 원장님과 마주 앉았죠. 저는 원래 다이렉트로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1,000만 원 내고 할게. 좋아. 하는데 당신이 이 머리가 난다는 자신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냐. 정말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라. 또 차트에 별 하나 붙었네. 요지는 한 10여 년 전 그때는 뾰족한 수가 없다. 건강해라. 정답이네. 네, 몸의 밸런스를 찾고 건강해라가 제가 도달한 그때 당시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그 10몇 년 동안 이제는 이 통찰 의학과 한방과 네. 모발 이식이 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십시오. 모발 이식은 20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초보로부터 쫙 손기술이 올라와서 이제는 툭툭툭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기술, 어떤 기술은 똑같다? 똑같아요. 네. 장비도 똑같고요. 수술 방식도 똑같고요. 네. 결과도 똑같아요. 수술비도 똑같아요. 수술비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이 모발 이식의 핵심은 뭡니까? 그 원장님 손기술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사 역량이 한 반 그리고 그 직원들 이게 사람이 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은 왜 중요합니까? 아 이게 머리를 채취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사바퀴를 하죠. 다듬는 거 모낭 분리를 합니다. 이게 모낭을 캐서 심어주는 거거든요. 당근캐가 뿌리 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두피에서 떼내는 건 의사가 하고 그거를 심기 좋게 불필요한 살을 살 발라요. 예쁘게 물에 싹 씻어가 싹싹싹싹 눕혀놓거든. 그러고 또 심을 적에도 심사사 발라가 그 핀셋 가지고 바늘에 착착착착 끼워주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신거든요. 결국은 손기술이네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진짜 잘합니다. 한 숙련되기까지 손 빠른 사람은 한 1년만 하면 최정상급에 찍고 내려와요. 찍고 내려와요. 기술이 어렵지 않아요. 또 찍고 없어요. 내려와요. 좋은 분 밑에서 한 1년만 딱 배우면 세계 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직원도 중요해요. 머리카락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결과와 생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잘 인식한 직원들
그래서 경력 있는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병원이 진짜 잘하는 병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자면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물가가 올랐는데 수술비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병원들이 많이 망해요. 근데 하나씩 달라진 것은 약값은 싸졌어요. 그게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발 이식 분야에서는 특별한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아니 뭐 로봇이 나왔잖아요, 로봇. 아, 로봇도 얘기 드릴까요? 아, 로봇, 예. AI 들어봤지요? 예. AI가 탑재돼 있어요. 이 새끼가 하는 일은 뭐냐면 머리를 심는 건 아니에요. 머리를 뽑아줘요. 아, 뽑아줘요. 손떨림 없이 뽑아준다 뭐 이런 겁니까? 이 새끼가 절절 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3세대까지 개발돼 있어요. 보시기에 본인의 손기술보다 낫습니까? 이제 기계 한판 붙었죠. 제 3세대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네. 그 기기가 아시아 처음 들어와가지고 저랑 그 시범으로 사람 대 기계 가지고 시합했어요. 제가 그때 불려갔어요. 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3D로 이렇게 스캐닝해서 모낭을 인식하는 각도나 드릴 속도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은 네. 지난달 입사한 애기 의사 선생님 정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새끼가 결정적인 게 뭐냐. 네. 이 새끼가 110볼트예요. 110볼트. 이걸 도란스를 사야 돼. 도란스를 사야 돼. 어쨌든 초보 의사 수술은 됐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비절개 수술을 하는데 원장님이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손으로 잘 못 뽑으시는 병원에 보조받을 수 예, 오히려 기계를 이용해서 뽑으시는 게 더 도움은 더 많이 됩니다. 아직은 숙련된 의사가 하는데 미치는 정도의 기계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거 나오면 저는 실업자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발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는 누가 가장 손기술이 뛰어난가 심었는데 소위 생착률 계속 아, 중요하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주 2등. 우주 2등. 겸손해야 되니까. 아, 겸손. 동률 2등. 2등 많아요. 몇십 명 있어요. 3대 대한민국의 현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태권도, 양궁, 모발이식. 아, 해외에서 그렇게 알아줍니까? 아, 예. 짱입니다. 세계 모발이식 학회장 다 한국 사람이고요. 다 코리아입니다. 이 원기술은 일본 기술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좀에 뜯어고치는 거 좋아합니까? 좀 마해한 놈이 잘합니다. 한국 1등입니다. 아, 진짜 하나, 아, 달라진 거 있다. 10년 전에는 네. 한국, 일본 수준이 좀 비슷했어요. 아. 예, 지금은 뭐, 못 이기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아이고, 따로. 양놈들은 발치도 들어오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옵니까? 많이 옵니다. 뭐, 중동 그 말로만 듣던 그 부호 있잖아요. 호텔 통 빌려서 하시는 분. 네. 뭐 그런 분들 오시죠. 그렇지. 팁을 안 주대요. 자, 이 모발 이식계는 숙련도 높은 의사 선생님이 층이 두꺼워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2, 30명 정도는 내가 인정하는 탑 클래스들이 있다. 아, 잘합니다. 완전히 독립된 분야라 특별히 배틀할 게 없어요. 그 20명이 누군가 알면 됩니다. 원인 분석은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해법은 뭡니까? 해법. 여기를 씻는 걸로 끝난 것이고. 약이 일단은 전혀 다르겠죠. 한의사는 당연히 한약만 써야 되는 거고 피부과에서도 메조세라피라고 주사 맞는 것처럼 저 한방에서도 이제 약침이라고 해서 두피에 침을 넣는 혈자리 주사기로 약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약이라는 것도 이제 순수하게 한약 추출물이라는 거고요. 저 이제 15년째 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누가 탈모 치료하러 다녔겠어요. 그 시대 때 탈모와 관련된 문헌이 나오는 건 일부 진짜 뭐 왕이나 왕손이 누가 원형 탈모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때 썼던 뭔가 약이나 침을 어디에 놨다는 기록이 남아져서 내려왔는데 현대인들의 탈모하고 과거에 뭐 왕이 원형 탈모가 생긴 거하고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당연히 약도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한방치료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기록이 없는 속에서 경험과 실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왔던 거고. 한방도 한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가면서 경험치를 쌓으면서 이제 방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도 탈모를 처음에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고 바로 병원을 오픈하지 못했던 게 옛날 이론이 여기에서 현대인들에게는 안 맞고 이러니까 제가 환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몇 년간은 이제 실험적으로라도 규명되는 것들,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찾아보자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김 총수님이 십몇 년 전에는 사실 저희도 자신 없었어요. 현대인들의 원인들을 찾아가고 그거에 맞는 한방적인 이론을 찾는 과정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때였어요.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적어도 아, 이분이 효과가 있겠다, 이분이 효과가 없겠다는 먼저 구분할 수 있겠고요. 아, 오면 아, 이분은 아, 이분 안 되겠다 싶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제가 가진 기술로는 어렵겠습니다. 아, 돌아가시오. 아니면 모발이식도 저는 추천하는 분 많아요. 유명한 한 원장이라고 있어. 저는 실제로 모발이식도 좋은 대안이에요. 아니, 너무 화목한데 오늘인데. 그럼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탈모에도 왜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탈모가 심해지면 실제 모공이라는 것도 모발을 못 만들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이 뭐 막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막힌 게 아니고 이게 작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위축된 모공이 우리가 많이 발견되면 그건 뭐 어렵다고 봐요. 그럼 일로 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가 그것도 되면 그것도 되는 거죠. 막히든 말든 다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은 한방 이런 약재로 효과를 내가 쭉 봐왔으니 가능하겠다. 그렇죠. 저도 치료율을 높이고 자신하는 거고 적어도 저는 제가 못할 수준이면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니까? 그죠. 왜냐하면 15년을 숱하게 저도 잘 돼서 칭찬도 받지만 제 마음의 상처로 남죠. 설령 그분은 별말 없이 그냥 나가시지만 사실은 그 뇌리에는 다 있죠. 그분들의 기억이. 자, 이런 내용들은 다 편집될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내용은. 아, 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눈썹. 눈썹이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눈썹이. 아, 눈썹도 머리카락 보고 심기도 합니다. 네. 그럼 눈썹도 이렇게 길게 자라버려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카트해야 되는데 눈썹 없는 사람은 아까워서 손을 못 자르래. 아. 이래 와요. 산할아버지.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서 손 대본다 할까? 이거 어떻게 심은 건데? 네, 맞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 환자하고 이렇게 한방 치료하려면 상담을 엄청 해서 저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원인을 찾으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어머 그냥 심은 뭐 없어? 심지 이러면 끝나니까 대화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왔으니까 그래도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느낀 게 이 탈모가 약간 뭐랄까 성적인 어떤 상실감. 아 그거는 제가. 카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초기였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상실감, 남성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맞아요. 상실감을 느끼더라고요. 아. 다. 이게 삼손의 일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네. 삼손의 일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탈모였을 거야. 아마 삼손이. 근데 남자가 머리털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자기 남성성을 상실했다. 이제. 맞아요. 남자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 이게 머리가 다시 난다면 내가 발가락 5개 정도는 자를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도 알았어요. 아, 이게 절박한 거구나,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맞아요. 근데 이게 성하고도 되게 간시, 그, 연관이 많습니다. 제가 연구해보면은, 네. 아까 스트레스를 얘기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여성분의 어떤 가슴까지는 봤는데 더 이상 못 봤잖아요.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 통찰, 통찰의 창시자 입니다. 여성분이 남자의 배꼽의 어떤 근육이 더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보면 무의식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감질맛. 그거를 가지지 못한 무의식의 고통이 따라요. 이건 한이 양이 그게 플러스. 예, 네, 성 호르몬을 자극을 해버리거든요. 프로이드까지 가시는 것 같은데. 통찰이라는 네. 이름을 붙이신 이유는 네. 단순히 한방이나 심리적인 기전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태, 욕망 이런 걸 통합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한 사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 네.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봐요. 다섯 가지. 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외부. 그게 물질이죠. 물질 세계. 그리고 생리학을 알아야 되고. 생리학. 그다음에 정신. 정신. 정신은 우리가 신경정신과학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의학을 알아야 돼요. 성의학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 몸, 정신, 성. 이것이 다 알아야지 통찰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게 성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데뷔도하고 관련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새롭다, 진짜. 새롭게. 통찰. 상식이야, 상식. 나 이거 모발이식 상담할 때 이거 써먹어야겠어. 그러니까 모발이식 상담하실 때 그 알레르기 체질을 물어보세요. 비염이 있는지, 자궁에 냉이 있는지, 그러면 설사를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피부에 뭐가 난다 이러면 실패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밭이 안, 두피에 오염이 돼서 밭이 안 좋아지거든요. 한의사님이 하시는 질문들 아닙니다, 여기다. 저보다도 아주 섬세하시게 하시는. 흉철이야, 흉철이야.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토닉 아니면 뭐 샴푸 이런 걸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 말 네. 이유가 우리 몸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모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행동 습관 패턴에서 생긴 건데 네. 이걸 외부에서 하면은 의존이 돼버려요. 그러면 의존이 되면 더 약을 세게 써야 되고 결국은 중독으로 빠지거나 결과적으로 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요. 네. 이 얘기 듣기 전에 선생님은 네. 원장님은 과학을 파고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를 접목시키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융합이죠. 그러니까 융합. 제가. 야. 잠깐만요. 네. 참고로 이 세 분은 모두 이 분야에서 대단히 잘 알려진. 통찰의 이야기라고 해봐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해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도대체? 예, 저는 해법을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다. 이게 해법이에요. 돈을 안 드리면 돈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다른 수술을 전공하신답니다. 저는 얼굴뼈 수술이 전문이고요. 저는 통찰약 상담 세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 뭐 제주도에서 와요. 그럼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을 알려주고 그걸 사람들이 하라고 이제 처방을 내린 거죠. 잠이나 운동이나 생활 패턴. 아, 그러니까 이런 처방을 내린 거죠. 전공은 따로 있는데 따로 네. 혼자 오랫동안 연구한 이 분야, 네. 그 분야의 노하우를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뿌리는. 그렇죠. 왜냐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힘들어서 완전 만신창이 돼서 저한테 다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씩 풀어드려요. 영역이 종교 쪽에 가깝다고. 상담비만 받는 거니까 저는 따로 치료비가 없어요. 치료는 스스로 하라고 제가 얘기 드려요. 다른 분은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치료를. 네,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하게. 일단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대부분 탈모 환자 아까 늦게 네. 잔다 그랬잖아요. 모발이 단백질이거든요. 네.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을 더 많이 합성을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은 11시부터 4시밖에 안 나옵니다. 새벽 3시 자면 1시간밖에 성장 호르몬 받지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찍 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채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가동 탄수화물을 먹어서 찌꺼기가 많이 생겼고 고기를 태워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당화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으면 네. 자동 탈모는 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초기 환자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몸에서 네. 세포를 크게 하는 거는 인슐린이 하거든요. 세포를 크게 하는 게. 그게 췌장에서 나와요. 아, 선생님의 우리 통찰의학 창시자 선생님의 설득력의 원천을 알았어요. 전문 용어예요. 인슐린이 네. 췌장에서 만들거든요. 췌장. 근데 우리가 먹었을 때 췌장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췌장을 꼬박꼬박 먹어줘야지 췌장이 피로도가 없는데 췌장 입장에서는 야간 수당도 안 받는데 밤에 치킨을 피자를 새벽 3시에 먹는다. 엄청난 노가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고루고루 못 보내니까 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자는 사람들이 이제 모발이 갑자기 얇아진 거예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약장사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연구에서 깨달은 바를 단순히 진단 뭔가 치료비도 아니고 뭐라고 지금 상담료는 얼마입니까? 그거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담료가 비싸구나. 상담료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생명이니까 네. 아 거기서 야 이거 그리고 나서 안 와도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30분에 5만 원 정도. 크게 안 받아요. 야, 이거 뭐 1,000만 원까지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긴 한데 네. 상담료로 5만 원이면 그 비싼 거 아닙니까? 저희 병원은 상담료 없어요. 한 모당 얼마입니까? 2,000원 정도 합니다. 2,000원 정도. 네. 보통 효과라고 그러면 몇 모 정도 심어야 됩니까? 보통 제일 많이 심는 분들이 3,000모 제일 많이 심습니다. 예전엔 생착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심으면 얼마까지 살아남느냐? 네.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통 팩트로 말씀드리면 80에서 85% 정도 서바이벌 한다 보시면 맞습니다. 3,000모라는 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머리가 휘잉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가 휘잉한 분들. 휘잉한 사람들. 그 3,000모 심으면 이제 감춰져요?
4천, 5천 모 심어도 네. 안 가려집니다. 모발이식이 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거든요. 아무리 빽빽하게 심어봤자 네. 엄마 아빠가 주신 머리카락 밀도의 60% 이상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헐렁합니다. 예. 헐렁하지만 예. 반짝반짝은 아닌데 헐렁 없는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예. 그러나 빽빽한 모발 이렇게 못 만든다. 이죠. 그래 되면 노벨상 받지네요. 앉아 있겠는겨. 머리 신고 이제 파마를 네. 잘 말아 가지고 커버링을 잘 쳐줘야 돼요. 반짝이를 이렇게 파마로 해서 커버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 있다 이미. 아우 백검 됩니다. 백검도 심었다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심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심은 건 아니죠? 한국이 예약이 안 되거든. 잘 바빠가지고 백검이. 터키로 많이 간대요. 터키. 터키 많이 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터키 그리스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배우러 왔었거든요. 아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터키가 국가적으로 이 의료 관광 상품으로 모발이식을 좀 특성화해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광고를 엄청나게 지금 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발이식이 의사나 달랑인데 직원이 10명 있거든요. 고용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커요. 터키에서는 이거를 국가 그걸로 빵 때려줘가지고 우리가 잘 키워놨는데 돈은 저기서 벌어들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의료 광고 이런 걸 좀 풀어주고 해외 환자 유치도 좀 자유롭게. 아, 우리나라 참 지랄 같은 게 안 되는 것도 없고 씨발 되는 것도 없어요. 의료 정책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네. 하고요. 자, 통찰약이 예. 상담자 한 번 5만 원 받고 계속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제가 하고요. 네. 나중에는 우리 뭐 실장님이나 뭐 다른 분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샴푸를 판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시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오히려 하지 마라 그래요. 커피도 먹지 마라 그러는데 커피가 탈모에 되게 안 좋거든요. 인류애 같은 건데. 자, 네. 우리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네. 팔잖아요. 네. 이건 고급 용어로 처방한다. 처방한다. 한의가 볼 때 네. 양의사는 저건 나도 인정해.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도 인정하는 건 역시 뭐 프로페시아는 인정합니다. 프로페시아. 네. 프로페시아로 복용하는 회원들이 삼탈모에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죠. 예. 그분들이 하는 프로페시아 효과는 어때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프로페시아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걸 막아주는 약이다. 머리가 나는 줄 알고 드셔서 이거 효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죠. 이미 빠진 사람들은요? 네. 저한테 와야죠. 네. 아니 이제 저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를 먹어서 말한 대로 모발이 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난 머리가 네, 많아졌다는 분이 있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머리카락을 잘 만들어내는 어떤 기능이 잘 작동하면 한쪽에서 얘를 먹어서 막고 내가 스스로 만들고 네,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만들지도 못해. 그러면 약으로 막아는 났는데 스스로 만들지는 못해요. 아, 그렇죠. 그런 차이구나. 근데 원래 이 약은 막는 거는 해내는데 네. 그 다음은 사실 되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통찰 약이 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프로페시아의 기전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을 예. DHT로 간 때 5알파 리덕테이스라는 전환 효소가 있어요. 예. 이 전환 효소를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억제냐면 DHT가 이 휴지기를 길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 DHT가 별로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예.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단백질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거든요. 예. 결국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퇴화되는 걸 막는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미녹시딜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미녹시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미녹시딜은 같이 거론들은 약 아닙니까? 혈, 예. 두피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심장약이거든요. 예. 부정맥을 하는 약인데 발라주니까 이게 털이 나요. 일종의 부작용이죠. 네. 부작용을 응용인 거죠. 나빴다면 부작용이었어요. 그렇죠. 보톡스처럼 이제 부작용을 응용인 게 미녹시딜인데 이건 실제 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굳이 미녹시딜 쓸 필요 없이 두피의 혈류를 만들어 주면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약으로 하지 말고 예, 예. 약으로 하지 말고 왜냐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 솔립, 솔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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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운동을 해 주면. 상체 운동을 해 주면 자, 그러고 이런 거. 아주 쉬운 보편적인 해법으로 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통찰의학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 물구나무를 소라든가 아니면 물구나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물구나무 쓰면 탈모 있는 사람은 혈관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그 사족 보행 운동
사족보에 기어라. 그러니까 무릎은 떼고 이제 앞발 뒷발에 가서 기는 운동. 네, 그러면 벌. 엉덩이가 들리기 때문에 얼굴에 피가 좀 쏠리거든요. 가끔씩 집에서도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아, 근데 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에 이제 피를 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리고 헤드뱅잉 메탈 우리 헤드뱅잉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피가 가기 때문에 머리 쪽 피를 자연스럽게 예, 이 통찰을 창시자의 견해고 그 다음에 한방 우리 이문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한방적으로 예, 이 상태면 되겠느냐 물어본 다음에 그 프로페시아하고 미녹시딜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런 판단을 해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모발 이식으로 가는 걸로. 처음에 샴푸 쓰고 회음 삼탈모 회음 가입하고 네. 토닉도 발라보다가 요리 한의원 갔다가 통찰약 갔다가 2년쯤 지났겠죠. 이거 딱 오면 딱 맞네. 다 돈에 다 돈. 하고 저한테 초기에 오셨다가 그 중기는 저는 졸로 가야 돼. 초, 중. 이제 중기는 우리 한의원 이 원장님 그리고 이제 말기는 막장. 한 원장님. 아니 내가 온 와 딱 좋네. 네. 저는 또 저희 회원을 좀 대변해서 예. 저도 일반인 입장으로 좀 앉아서 예.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이런 기대를 또 갖고 왔거든요. 사실 다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별 희망도 없고 그 사실 이제 통찰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사족 아, 뭘까 사족 이게 도대체 뭐길래 나름대로 탈모 치료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봤던 저도 뭐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들어봤는데. 네. 규칙적인 생활하고 네. 잘 자고 네. 야채 네.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이거 사실 옛날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왜 현재까지 이게 안 지켜지냐면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뭐 탈모 오그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돈 벌어 먹고 이거는 안 바뀌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기본을 안 지켜서 생긴 거라니까 기본을 임금님 수라상 같은 막 이런 막 밥상을 네. 차려놓고 먹을 수 있다면 되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사실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뿌리면 원형 탈모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탈모는 오면 안 돼요. 흰 말만 먹으면 무조건 오네 탈모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일찍 자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뭐 운동도 자야 엎드려서 고양이처럼 막 해야 되고. 근데 이런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마. 핸드폰도 보면 안 되고 그러면 현대에 접어든 젊은이들은 이 취업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네. 말씀하신 이제 미녹시딜 성분에 그러니까 바르는 약 그리고 먹는 약이 있는데 먹는 약. 미녹시딜은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 나라고 발랐는데 얼굴에도 털이 나는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잘 안 써요. 흐르면 그쪽은 그리고 나요. 네. 문제가 이마에 나요. 끈적여요. 네. 하루에 두 번 쓰라 그러는데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없는데 이게 끈적이면 달라붙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게 헤어스타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사용을 하는데 네. 밤에 쓰면 또 끈적이잖아요. 그렇지.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다 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또 잘 안 쓰게 되는 어떤 약품 중에 하나가 되고 먹는 약을 프로페시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치명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까? 발기력 저하. 발기력 저하. 사정의 감소. 회원들이 그런 걸 호소한다는 거죠, 지금. 아,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보이고 있고 뭐 그 부작용에 대해서 네. 골라야 돼요, 자기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돼요. 야, 머리 없이 할래. 머리 좀 나고 못할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모발 이식을 했어요. 네. 결국엔. 의사가 그러는 거죠. 이식한 모발은 남성형 탈모증 영향을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이식하지 않은 나머지 뒷부분은 계속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된다. 그래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렇지. 약을 안 먹으려고 이제 했는데. 약 먹으면 그쪽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모발 이식을 했는데, 아이, 무슨, 뭐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똥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만 머리가 있어요, 여기만. 앞에만. 풀처럼. 앞에만. 네. 난 똥방이 되더라도 이걸 포기 못한다. 네. 한 번 더 이식을 하겠다. 그렇죠. 밀도 네. 보강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실제 이런 케이스를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현 탈모 상태인데. 예. 아니, 여기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십몇 년 동안. 네. 쭉. 이게 안 바뀐단 말이죠, 이게. 십몇 년간 내가 축적해왔던, 알아왔던. 네네. 노하우들이 더 이상 나아진 못하고 있다, 현재.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희망을 갖고 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직접 상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네, 프로페시아가 발기부전이 왜 되는가. 발기부전이 아니고 발기력 감소. 그러니까 발기력 감소가 네네. 왜 되는가. 자, 왜 되는가 보다. 예. 네. 그거는 이제 아시겠죠. 되느냐 안 되느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발기력이 감소가 되죠.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아직까지는 모발이식이 답이고. 좀 다른 쪽, 물론 한영원 원장님의 얘기를 네. 따로 들어보면 또 희망이 생기겠지만. 네,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없다. 삼탈모 회장으로 십수년간 수많은 치료법들에 잠시망을 가졌다가 네. 또 좌절하고 똑같다. 눈물 흘리고 똑같다. 나는 그냥 씹는 거 외에는 크게 대동소이한 정도의 해법. 네. 예. 아까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먹을 사람 약 먹고 네. 무한의식하고 네. 그래도 그렇죠.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갖고 좀 들어보고 노력해볼 네. 사람들은 노력해보고 저희도 아직까지는 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같아요. 우리가 이 삼탈모 회장님이 예. 이 혼자지만 20만 명의 경험치를 십수년간 뒤에 있다. 네. 흡수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위너네. 내가 위너네. 근데 결국에 네. 의학도 계속 발전을 해왔고 탈모 치료약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만드는 거 아닌가도 싶었는데. 왜냐면 이게 뭐로 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좌절을 이렇게 두고 보다니. 네, 이게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의사들이 네? 돈벌이가 네. 되니까. 아니 충분히 지금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그 성분의 약이 나온지도 오래됐잖아요. 이 시간은 끝날 때가 됐네요. 엄청 오래됐지. 네, 오래됐는데 네, 그게 아직도 그 약이에요. 대화의 단계가 이 시간 끝날 때가 됐어도 보니까.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막 반대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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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는 이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태어날 때 딱 봐가지고 DNA 검사해가 아, 이마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 치료라 그지요. 그 부분을 싹 변형시키는 거지. 그건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나중에 미래의 얘기일 것 같고 네. 그냥 약으로 좀 뭔가 해결되는 거. 약이 너무 오래된 약이에요. 제가 할 게 없었어. 밖에 나가서 해주시고요. 탈모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탈모 치료에. 여기에 정답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한방도 한방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약들도 나와 있긴 한데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고 뭐 기본을 지키면 되는데 안 지킨다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의사지만 사실 의학 쪽으로 반드시 권하는 것들을 사실 일반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예. 의사도 우리 뭐 의사들이 술 먹지 마라 해도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도 나이 먹고. 예. 근데 이게 저는 아무도 안 죽어야지. 저희 시리즈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암 말기가 됐다 하면 바로 담배 끊고 뭐 그쵸. 끄고 바로 등산하거든요. 채식하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을 지켜야 될 것들 어려우니까 의학적인 도움을 드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극복할 수 있게끔 생활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패턴이랑 도움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약을 먹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통찰의학 창시자께서는 너의 생각을 고쳐먹어 이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세 분의 허점이 어딘지는 저희가 파악했어요. 그리고 세 분의 강점은 어딘지도 파악이 됐고 참고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모하세요.